그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꼭 결혼을 해야 되나? 결혼을 안 하는 건 어때? 그냥 둘이, 둘만 평생 사랑하면서 같이 살면 어때? 그랬더니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서 그러는데 결혼하면 다 바뀐대. 그랬더니 왜 주변 사람들과 자기를 똑같이 생각을 하냐는 그래, 맞아. 확률적으로 99%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1%일 텐데 왜 바뀐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그 말에 그래?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정말 바뀌었죠. 안 바뀌어요. 바뀌었지. 안 바뀌었어요. 근데 안 바뀌어요.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게 저에게 하는 표현, 말들. 바로 어제도 잘때 항상 저를 이렇게 꼭 안고 파고들어서 자고. 미친나. 12년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지내다 보니까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그러니까 아내로서도 그런 생각이 들지만 또 대내외적인 국악을 하는, 예술을 하는 박예리의 입장에서도 이 국악계에서 저는 열심히 주연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얼굴, 목소리는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은데 이 박예리란 이름 석자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낯설었던 거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파핀현주 씨랑, 파핀현주 씨와 함께 이제 정말 그냥 우리는 둘이 재밌게 누나 이런 거에 이런 음악에도 소리를 할수 있을까? 그러면 뭐 넌 아니나 넌 아니나 넌 아니나 너 이런 게이 비트에 어울릴 것 같은데? 하리하리랑 스리스리랑 하다리가 작품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면서 여러 방송들에 이제 노출이 되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께서 알아보시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전라북도 남원에 촬영을 하러 갔었는데 광한루 앞에서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이 뒤에서 목소리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맞지 맞지? 그 맞잖아. 그 파핀하는 그 파핀하는 현준 씨도 파핀 현준까지 못 가고 파핀하는 그 부인 맞잖아. 이제 어머니께서 그러셨어.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더 큰 목소리로 아니야. 그 여자는 늙었잖아. 이 여자는 젊었고. 파핀은 거야. 나이 많은 여자. 아니 늙은 줄 알고. 그러니까는 파핀 현준 씨랑 저랑 사실 두 살 차이밖에 안 나요. 우리는 많이 차이 나는 줄 알았어. 네, 너무 솔직하셔가지고 뭘 또? 그래서 제가 오늘은 봄날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춘향 역할 하던 때 이후로 처음으로 머리를 따봤다. 그래서 오늘 도둑이도 이렇게 말하고 앞머리 이렇게 내리고 했더라고. 12년 됐는데도 아직도 별 봄날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결혼하고 나서도 돈은 계속 잘 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아내가 돈 잘 벌면 우리도 봄날이야. 그래요? 그럼요. 핵심을 늘 찌르신다고. 그럼요.